우리 방금 봉독했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목 지금 고심해서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시작! 도토리 키 재기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학교나 공관건소 그리고 뭐 몰이라든지 마켓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모든 곳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2,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의 굉장히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좌석이 만석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남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만남 중에서요, 우리 약속 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아우 정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좋은 데 가야지, 좋은 시간 가져야지 라고 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되도록 피하면 좋겠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그렇게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좀 되도록 피하고 싶은 만남은 아마도 김 목사와의 만남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의사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하고의 그 특히 이제 주치의하고 만남하는 거. 물론 뭐 레귤러 체크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요 레귤러 체크업에도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또 고기 끊어야 된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근데 보통 우리 주치의하고 이런 뭐 레귤러 체크업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나오면 조금 더 딥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뭔가가 나오게 되면 우리의 주치의는 전문의 스페셜리스트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주치의 만나는 것은 뭐 1년 전에 잡은 약속이니까, 몇 개월 전에 잡은 약속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스페셜리스트 만나는 거는 스케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주치의가 전문의를 만나보십시오, 이거는 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리퍼럴을 주면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날이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눈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초롱초롱하시네요. 그날이 만약에 내일이라면 오늘 저녁에 얼마나 여러분들 떨리시겠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다음 날이 돼서 의사가 씩 웃으면서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아,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아마 그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괜히 없는 소리도 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애들한테 전화해서 막 용돈 필요하냐 막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제발 듣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 그 의사가 나한테 말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검사를 해보니까, 검진을 해보니까, CT와 MRI를 찍어보니까 내 안에, 환자 안에 치명적인 병이 있다,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잔인하게 들리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게 들린다 할지라도 얘기를 해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 전체가 우리에 대한 영적인 스크린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것의 스페셜리스트인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히 로마서에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우리 몸 안에 치명적인 병과도 같습니다.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의사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의사 앞에서 아이 무슨 말이냐고, 농담하시는 거냐고,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라고 큰소리치다간 큰일 나는 거죠. 병을 키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 앞에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과 그 죄를 해결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구절이에요. 3장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죄를 범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어떤 사람은 거기에 위로를 얻어요. 어머 지옥 뭐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철없을 때 나 혼자는 죄를 짓지 못해요. 나 혼자는 학교 땡땡이 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친구 한두 놈이, 아 죄송합니다, 친구 한두 명이 만약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부추기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는 못하던 그 죄도 담대하게, 그 이상하게 거기서 담대하면 안 되는데 담대하게 죄를 짓게 돼요. 담대하게 뭐 자율학습 빼먹기도 하고 담대하게 학원비 삥땅 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친구가 있으면 이상하게 어 지옥 나 혼자가 다 가 이런 걸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케이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그 직접적인 결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인생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에 대한 스크린이고 진단명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진단을 내가 의지하잖아요. 이 진단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단에서, 이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된 이 증상에서, 이 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3장 23절에서는 진단이었습니다. 3장 24절은 그 진단에 대한 치유책과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분리가 된 자였는데 24절을 보면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 어울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보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복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칭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내 개인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칭의가 아니라 정죄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행, 자신이 가진 기준, 의로움, 양심을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죄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만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정반대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전문적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나의 관점에서 고집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토리 키지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라고 하는 것, 개인의 시선을 버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내 구원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성의 흔적이 이제 아예 없다, 우리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순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예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성경은 오늘 철저히 논증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거나 아니거나 할례를 받거나 아니거나 얼마나 현신적이고 얼마나 열심이냐, 이 모든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말씀 세 문장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인데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이미 상당한 재력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즉 사울 때 그의 청년 시절을 유추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율법 전문가, 랍비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큰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랍비의 밑에 들어간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시 보통 랍비들은 15년 동안을 수학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에 대한 증거를 이 사도 바울, 당시 사울이죠, 이 청년 아래에 표식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것은 그 주위에 이 사람은 이미 랍비로서, 권위 있는 랍비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즉 정리하자라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율법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우는 데 인생을 투자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9절 풀 센텐스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과거의 사울은,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 그 율법과 그리고 할례만이 전부였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인은 자신의 유대인이 자신이 자신을 자신은 율법을 알고 지키면 구원받은 것이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율법이 전부였던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복음주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제가 우리는 거기에 하이라이트 했죠. 거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종 상관없는 거예요. 배경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나 헌신적이냐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저게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저 죄는요 복수가 아니라 죄들이 아니라 죄라는 단수입니다. 성경에서 저 죄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지면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 아니면은 뭐 무슨 반역죄, 뭐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그 범죄 하나 이런 케이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가 저 단수로 쓰이면은요 뭐냐면 죄의 실체,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가 밖에 없느냐? 우리는 죄의 세력 밑에, 그 세력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족할 것 없이 자랐던 바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인생을 투신했던 바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 변호할 말 아무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나은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그 아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서도 기록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참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경찰을 많이 둔다고 해도 최첨단 장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깨끗하고 더 밝고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은밀하고 진행화돼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 죄의 세력을 없애지 못한다라면 결코 이 범죄들도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나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을 내게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나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이 내 자녀들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의 결과, 죄의 현상에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고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병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병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치료법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알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고치기 위해서예요? 고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뭐냐, 얼마나 비참하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병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1단계가 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더불어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코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죄를 알면 안 돼요. 아, 내가 요즘에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요즘에 남들한테 욕먹들지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지도 몰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실체와 본질을 아셔야 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가 기록된 바라고 저기 하이라이트를 했죠. 병을 잘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뭐 암이라든지 그런 거면 어떤 한 의사에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한 진단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시편과 이사야를 통하여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실체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우리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무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씩씩해요. 무능이라 그랬잖아. 다시 한번 시작. 좋아요. 아주 무능해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니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빛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곤충이든 사람이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곤충은요, 주변이 얼마나 습한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더러운지는 모를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갈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을 알아야 어둠의 실체를 알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저 말이 바로 뭐냐면요,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 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유가 상하면은요, 겉은 우유 모양이지만은요, 냄새도 고약하고 먹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탈이 납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언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첫 번째 실체인 거예요. 이젠 따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실체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부패입니다.
먹는 부패 말고요. 부패, 썩는 거. 15절 말씀, 그 발은 피 흘리던데 빠른지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더럽히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 13, 14, 1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가 사실은 자신의 무지, 자기의 무능에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되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관계가 나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상대방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도 만약에 내 나라에, 내 민족에, 내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면, 보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쟁을 지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무능. 두 번째, 부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절망을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죄에 대해 무능한 우리가, 심지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겐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은 파멸과 고생뿐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떤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말에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하듯이,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요, 수면은 어떻게 하시고, 약은 어떻게 복용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모든 과정을 말씀대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가진 죄성에 대해서 무능과 부패와 그리고 또 절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면 은혜가 보다 더 분명히 보입니다. 아멘.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아멘.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조조조조조조라고 하네요. 그 얘기만 하고 끝마침이 없어요. 좋은 것이에요. 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율법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까지는 주지 못해요. 왜?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가? 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맞아, 나는 무능해, 맞아. 맞아, 나는 부패해. 맞아, 나에겐 절망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대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의 부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 45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체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온전한 몸을 가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야 너 정말 정말 서운했다? 어떻게 너 나를 안 믿을 수 있냐? 봐봐 나 부활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거나 자랑하시거나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거듭거듭 나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아니 첫 번째 여인들에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에게 만나는 부활의 확신, 부활을 확인했던 많은 제자들에게 그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이루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려 오신 거예요. 그래 주시려 벽을 뚫고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 주시려 몸에 상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 주시려고 그 생선을 드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함께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서로를 정죄하라고 평생 동안 죄책감 가운데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히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그리스도께로 바라보게 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와 죽으심 안에서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모세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순종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그 순종 가운데 율법의 모든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성공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가려졌고 감추어졌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말미암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오늘 보면 직후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완벽한 것이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진 이 죄성,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이 죄성과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 사이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만날 수 없는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대표해 부활의 영광을 먼저 이루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도토리 퀴즈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서로가 빤하긴 한데 서로서로가 비교해서 어떤 분은 우월감에 어떤 분은 열등감에 휩싸이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옆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를 우리의 죄를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그 해결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알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경찰이나 검사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규칙을 잘 지켰는지 법규를 잘 지켰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숙제는 잘했는지 검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피의자나 학생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검사로서 경찰로서 선생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언제든지 어떤 죄이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즐겨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죄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도 단절되게 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했고 영생을 잊지 못하게 했고 부부 사이도 단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의 현장조차 거기에서조차도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단에게는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정죄를 받습니다. 감옥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인 이 로마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히 치유와 회복을 넘어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